1의 3, 2절 유도 단위 및 유도 차원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기본 단위는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유도된 세컨더리 유닛,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유닛가 되겠습니다. 기본 차원이 프라이머리 유닛가 되겠고요. 요거는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물리량에 사용되는 유도 물리량, 유도 단위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각각 여기까지는 뭐 쉬울 것이고 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체학을 배우면서 또는 다른 동력학 배우면서 하나하나 나올 때 단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표로 요약하면 유체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위와 차원은 이와 같다. 먼저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dv, ds로 정의되니까 길이, ds, 길이 차원은 메타고 시간의 차원은 s니까 단위는 메타 퍼 s가 SI 단위입니다. 속도 SI 단위는 차원은 당연히 길이 나누기 시간이 되겠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력은 스칼라고, 여기 있는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크기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죠. 벡터가 뭔지 역시 이거는 공업수학 이런 것을 보면 되겠죠. 가속도. 속도 다음에는 가속도. dv를 dt. 그러니까 메타 퍼 s를 시가 속도를 다시 초로 나눈 거니까 메타 퍼 s 제곱, l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단위는 메타 퍼 s 제곱, 차원은 LT의 제곱 또는 L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속도 중에 좀 특별한 가속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구상에서의 중력가속도, 특히 지구상의 중력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의 중력가속도를 보통 G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1G는 9.807 m/s 제곱. 저쪽 영미식으로 하면 32.174. 좀더 정확하게는 9.807이지만 우리가 공학 계산할 때 대부분은 그냥 9.8을 사용합니다.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9.81 정도까지 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까지는 다잘안 써져. 9.8. 대부분은 그냥 9.8로 하면 되겠고 저쪽에서는 32.2. 대부분 32.2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힘. 힘의 단위는 F equal ma에서 나오겠죠. F equal ma. 따라서 m이 kg이고 a가 메타 퍼 s 제곱이니까 SI 단위는 kg 메타 퍼 s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원은 ml 나누기 t의 제곱이죠. ml 나누기 t의 제곱. 그런데 힘이 10kg 메타 퍼 s 제곱이 귀찮죠. 귀찮으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뉴턴. 기호로는 대문자 N. 사람 이름 뉴턴에서 따왔으니까 단위로서는 소문자로 바꾸고 글로서는 기호로는 대신 길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기호는 전부 대문자로 적습니다. 사람 이름에서 따온 단위는 기호로 나타낼 때 대문자. 표시할 때는 소문자. 이렇게 알아두어야 됩니다. 예, 아까 얘기한 거고요. 사람 이름, 소문자는 단위가 아니고요. SI 단위에서 힘은 기본 차원이 아니고 질량으로부터 유도된 거죠. 이렇게 유도된 겁니다. ma. 1kg이 1m per s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 1kg m per s 제곱이니까 이걸 뉴턴이니까 1kg의 질량이 단위 질량이 단위 가속도를 받을 때 힘이 단위 힘, 1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I 단위와 비슷하지만 CGS 단위계에서는 옛날에 SI 단위에서는 이런 말안 쓰지만 옛날에 이렇게 되겠죠. CGS, MKS, 센티미터, 그램, S세컨드, 미터, 킬로그램, S 이런 단위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SI 단위는 따지고 보면 MKS에서 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CGS를 기본 단위로 하면 다인이라는
힘이 되겠습니다. 즉, 1다이는 1, 몇 뉴턴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다이는, 아까 전에 1kg이 1, 이럴 때 1뉴턴이 되겠죠. 다이는 1g이 1cm, 1g이 1cm 가속도를 받을 때 힘이 1g cm s제곱을 또 줄여서 이렇게 다인이라고 적었을 뿐이죠. 따라서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 되겠습니다.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우리는 킬로그램 포스, 저쪽은 파운드 포스, 파운드 포스를 쓰겠죠. 우리는 킬로그램 포스. 또는 첨자 아래 첨자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자, 1kg 포스는 편의상 지구 1kg의 질량이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매스 또는 킬로그램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킬로그램 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1kg 무조건 질량입니다. 1kg의 질량이 지구상의 중력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F는 MA는 1kg 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kg 포스는 1kg이 지구상에서 중력 가속도 G, 이게 G죠. G. 중력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이니까 9.8kg/m²입니다. 그러면은 9.8N이 되겠습니다. 1kg 포스는 9.8N. 이거는 이제 여기 F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G가 들어가 있다. SI 단위로 바꿀 때는 항상 9.8을 곱해준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9.81인데 편의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지금은 단순하게 SI 단위를 먼저 알고 이 차이를 이렇게 그냥 9.8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무엇을 기본 차원으로 했는가? 힘을 기본으로 했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나 몸의 질량, 예를 들면은 내가 달에 가서 몸무게를 내 몸무게 60kg입니다. 60kg 포스. 질량은 60kg. 내가 달에 간다고 질량이 바뀌지 않죠. 그러나 지구에서 몸무게를 달면 60kg 포스. 달에 가면은 10kg 포스가 됩니다. 저울 가져가서 달아보면은. 그래서 이 변하는 힘, 힘이란 것은 질량, 무게는 힘입니다. 몸무게, 힘. 이걸 기본으로 해갖고 질량이 유도,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또 예제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SI 단위는 질량을 기본으로 하는데, FLT 단위는 공학 단위에서는 힘을 기본으로 한다 했죠. 지구상에서 저울에 따라서 1kg 몸무게가 1면은 나의 몸무게는 1kg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즉, 1kg의 force는 지구상에서니까 지구상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가요? F equal ma. 거꾸로죠. m은 F 나누기 a로 정의한다. 이래 됩니다. 힘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1kg force인데, 가속도의 기본을 지구상이니까 G가 되겠죠. G. 9.8m².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를. 혹시 책에 이게 킬로그램 메타인데, 이건 아니고요. 메타입니다. 그냥. 공학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학 단위에서 질량은 이렇게. 그러나 이제 킬로그램 하면 질량이고요. 힘은 뉴턴으로 나타내야 된다. 예. 달에서 몸무게 다릅니다. 이렇게 변하는 물리량을 기본 차원, 기본 단위 안 좋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질량을 기준으로는 SI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